아침에 시장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6월 2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자, 6월 2일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덥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제 반팔에 반바지 이렇게 뭐 가디건 살짝 걸치긴 했지만 이건 걸친 것도 아닌 그런 느낌의 의류임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덥습니다. 이제 6월에 접어들면 초여름 정도의 날씨라고 하지만 이제는 거의 한여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침부터 덥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 옷 어떻게 입고 나가실지 좀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밤사이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반등을 했고요. 러셀 2000까지 1% 넘는 반등을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또 어떠한 이야기들로 시장은 반등을 한 걸까요? 잠시 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층 인터뷰 오늘은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나무 교수. 예,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주제 그리고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요. 잠시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월가의 소식은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다우지수는 0.47% 장 초반에 하락을 딛고 모두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0.99% 1% 가까이 오르면서 4200선에 훌쩍 넘어서는 모습을 계속 지켜냈습니다. 위태위태했었죠. 다시 오고 깨지나 싶었는데 4221포인트 선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1.28% 상승하면서 13100선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 오전 뭐 한 10시 좀 넘어서 전해졌었던 부채 한도 관련한 하원의 합의, 하원의 표결이 가결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국내 증시도 그때 갑자기 좀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미국 시장에는 장 초반부터 이러한 소식이 시장에 좀 반등을 이끄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는 이제 오늘 현지 시각으로 2일이니까 이제 오늘 밤 지나고 나서겠죠. 상원의 표결이 앞두고 있는데 상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반등을 저지할 만한 부정적인 부채 한도 합의 관련한 이슈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제 뭐 합의되고 나서 요 내용이 시장에서 과연 주식시장에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시장에 자금이 좀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기준으로 지난 8월 이후에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 상황이었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괜찮았는데요. 이 가운데 여전히 그 금리의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과 또 나오는 경제 지표 그리고 연은 총재나 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여전히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드워치에 나오는 시장의 바람은 시장의 전망은 이번에는 동결할 것이다. 6월 13, 14일에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는 동결할 것이다 쪽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 관련해서 미 노동부가 발표한 5월의 일자리 지표, 그러니까 이제 발표가 곧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뭐 주간 단위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여전히 고용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 강한 고용이 과연 앞으로 이 FOMC에서의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내용에 좀 기울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전주 대비 2천 건 이상 증가한 23만 2천 건. 그러니까 증가하기는 했는데 월가의 전망치가 23만 5천 건이었기 때문에 이를 또 소폭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도 6천 건이 늘어나면서 180만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여전히 페드의 고강도 긴축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은 탄탄하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제 공개됐었던 졸트에서도 여전히 시장이 예상을 뛰어넘는 구인 건수 때문에 고용이 탄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이러한 노동시장 과열
인플레이션, 요두 가지를 항상 연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만큼 과연 긴축을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시장의 전망처럼 이번에는 동결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채권 시장에서 국채 금리는 하락을 했었고요.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제가 지금 확인하는 WTI 기준으로는 3.3%대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배럴당 70달러 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맵을 보도록 하죠. 어제 5% 이상 하락했었던 엔비디아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5.12% 강세 보였고요. AMD 주가도 1%대, 물론 어제의 하락을 모두 만회하진 못했지만 AMD도 함께 반등. 인텔을 제외하고는, 인텔과 브로드컴을 제외하고는 모든 반도체 주들이 다시금 초록불을 켜는 모습이었고요. 온 세미컨덕터의 주가도 5% 넘는 강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빅테크 종목들의 움직임도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28%, 애플도 1.6%, 구글과 메타 그 글라스 공개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죠. 애플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이제 그 기기 디바이스도 중요하지만 그 관련한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큰데 또 어떠한 또 신규 콘텐츠들이 나오게 되고 또 산업을 변화시키게 될지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뭐 아마존도 함께 1.8% 올랐고요. 테슬라의 주가도 1.76% 올랐습니다. 테슬라 관련해서는 어제 테슬라 그리고 리비안 루시드 요 관련한 기사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루시드는 직전 일에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자들에게 신주를 발행해서 약 30억 달러를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좀큰 하락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겁니다. 2025년까지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지만 투자자들은 돈 없구나, 루시드가. 라는 그런 불안감을 자극시키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급등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그 C3 AI. 어제도 이제 이항현 위원님과 함께 주가의 급등 말씀드렸죠. 근데 전일에는 13% 넘게 하락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뒤로하고 좀 조정을 보였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함께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 필수 소비재 쪽은 좀 엇갈렸습니다.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종목들 반등이 보이긴 했는데 시원한 반등은 없었고요. 소폭 강세 속에서 달러 제너럴은 19%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이미소비재 쪽에서도 나이키의 주가가 1.5% 하락, 반면 홈디포나 로고스 등의 종목들은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연브랜드도 괜찮네요. 2.77% 강세를 보였고요. 그 호멜푸드의 실적도 발표가 됐습니다. 호멜푸드 실적 발표와 함께 장중에는 제가 오르는 것을 보고 HTS를 껐는데 장중에 5%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요즘에 이제 필수 소비재 쪽에 있어서의 빅테크 주들이 올라가자 약간 상대적으로 주가의 조정을 보였는데요. 어제는 또 밤사이 움직임은 조금 달랐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섹터를 보자면 금융주 어제도 좋았습니다. 반면 골드만삭스만이 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2%대 하락.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그룹 중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뱅크오브아메리카 또 찰스슈왑이 소폭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인 가운데 JP모건은 1%, 시티그룹도 1%대 올랐고요. 비자 마스터카드 어제 이어서 상승 흐름 이어갔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2.62%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 가운데 개별적인 종목 몇 가지 조금 더 알려드리자면 소개하자면 룰루레몬 앞서서 저희가 이제 룰루레몬이 대항마,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브랜드의 그 약진을 보이면서 룰루레몬의 설 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에 폭등세가 나타났습니다. 무려 12% 넘게 상승을 했고요. 또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24%의 매출 성장, 이 나타날 것이다. 올해 1분기가 작년 대비해서 24% 매출 성장을 보였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전해졌습니다. 또 추이 어제도 실적 얘기를 드렸는데 예상치를 원래 손실이 한 4센트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 주당 수익 5센트로 발표된 이후에 주가가 밤사이 20%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별 종목의 실적 발표 이야기도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큰 관심 갖고 계시는 그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나무 교수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나무 교수와 함께 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도 옷차림이 점점 가벼워지시네요. 자켓 입기 덥죠? 그러네요, 되게. 네. 이제 확실하게 그냥 여름옷을 입어도 전혀 이질감 없는 그런 계절이 온것 같습니다. 자, 요즘 뭐, 날씨도 뜨거운데 시장을 계속 뜨겁게 달구는 이슈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매크로 지표는 상당히 혼조세죠. 네. 그러니까 소비는 뭐 생각보다 잘 버티는 회사도 있고 또 실적이 좀안 좋게 나오는 회사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반면에 제가 한한달 전쯤 얘기했는데 금리가 많이 올라갔는데 최근에 미국은 주택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그렇죠? 주택 수요가. 국내도 최근에 보면 이제 저점을 계기로 강남이나 일부 서울 지역에서 이제 아파트 매수가 좀 살아나잖아요. 근데 오늘 아까 제가 아침에 얘기를 들으니까 모기지 금리가 미국에 6.7%까지 올랐는데 작년 초에 3% 초반대였죠. 근데 이제 네. 아마 공급 물량이 좀 적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2, 3년 전에 3%대에 그 대출 금리를 빌린 사람들은 지금 이제 집을 팔아서 새 집을 사면 거의 7%에 빌려야 되니까 이제 물건을 그러니까. 안 내놓으니까 네. 특히 이제 미국은 수급의 문제, 뭐 장기적으로 공급이 좀 부족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주택 경기가 또 수요 측면에서도 좀 괜찮다는 것은 또 너무 경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네. 시장은 그 의외로 리스크 온 모드로 우리 지금 계속 금년 들어서 가고 있는데 최근에도 이제 그런 그 활동들이 많은 것 같고 특히 이제 헤지펀드들이 금년 들어서 그 빅테크나 이런 좀그 하이 리스크 종목들 대형주들을 집중 매수해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예. 자,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짚어볼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에, 엊그제였네요.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되는 걸까? 싶었는데, 일단, 머스크, 그리고 포드 CEO와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담화? 트위터 공개 토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정확하게 우리 일주일 전에 저희가 맞아요. 이제 할때 그 실시간으로. 트위터를 좀 이제 재건한다고 일론 머스크가 그 직접 본인이 사회를 보면서 이제 VIP 게스트를 모시기 시작했죠. 그래서 공화당 대선 주자인 드산티스트 플로리다 주지사가 첫 번째 게스트였고 그때는 뭐 60만 명이 동접자로 들어와서 이제 다우니 시스템이 된 거였죠. 60만이요? 60만 명.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게스트를 모신 게 일주일 전에 금요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방송하느라고 저희가 내용은 못 들었는데 그쵸. CEO, 그러니까 포드 CEO 짐 팔리랑 둘이 상당히 그 재미있는 그 뜻밖의 발표도 했죠. 그래서 슈퍼차저를 테슬라가 미국하고 캐나다에 한 12,000개 갖고 있는데 그걸 포드 고객 들한테 이제 완전히 오픈을 하겠다. 근데 제가 트위터 그 녹음을 이제 며칠 전에 들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통 아는 내용이고 좀더 깊은 그 전기차 시장,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에 관한 얘기를 두 사람이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제 이나무의 좋은 주식 그 연구소에 어제 업로드를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기차 시장하고 국내 이제 배터리 업종이 우리 뭐 우리나라 메이저 업종으로 부상했는데 좀 시사점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뭐 금년에 시장을 주도하는 게 빅테크 다섯 종목, 그러니까 애플, 마소, 아마존, 알파벳, 메타 거기에다가 테슬라, 엔비디아를 더하면 이 일곱 종목이 금년 들어서 한40% 넘게 넘었는데 요 일곱 종목을 빼고 시장을 보면 시장이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렇죠. 1%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그 양극화 시장의 그 쏠림이 좀 심한데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펀디멘털하게 결국 이 회사들이 특히 최근에 주가가 오른 건 AI 테마 때문에 좀 오른 경향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근본적인 얘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지난주에 있었던 일론 머스크와 포드 CEO 짐 팔리의 이 토론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궁금했는데 트위터로 사실 저는 이런 걸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뭔가 오디오인가요? 아니면 오디오예요. 유튜브처럼 아, 예. 그 오디오로? 오디오로 이제 이게 여기 보면 이제 화면 보시면 이거는 드산티스 주지사 불렀던 거는 제가 며칠 전에 봤을 때한 300만 명이 봤는데 포드 CEO 것도 뭐 37만 명이니까 근데 30분 영상이고 재미있어요 되게. 근데 이제 중간쯤 되게 재미있는 얘기가 있고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접한 것은 포드가 그 금년에도 전기차 부문에서 한 30억 달러 적자가 난다. 그리고 이제 GM보다 여러 면에 있어서 좀 열세에 있어서 상당히 고전을 하는데 포드가 자기 고객들이 이제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포드가 무릎에 한반 정도를 꿇고 테슬라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발표하고 주가가 한7% 올랐습니다. 그날도 오르고. 그래서 현실적인 선택을 포드가 한 것이 아닌가. 시장은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반응은 안한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에너지 회사 크게 하는 그 오너분 얘기가 미국에서 그 슈퍼차저를 깔수 있는 게 개수가 한계가 있는데 테슬라가 그것의 반 이상을 이미 점유해서 다른 회사들이 그걸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도 있고 이그 트위터 대화 중에 이제 재밌는 게그짐 팔리가 이런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전기차 업체가 우리가 좀 잘못된 생각을 한게 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전반적으로 자동차 값이 되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뭐 미국 전체로 자동차 값이 평균 4만 달러가 넘고 특히 전기차들은 이제 5만 달러를 훌쩍 넘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이제 자동차 경영자들이 전기차에는 무조건 대용량 배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주행거리를 확보를 해야지 이제 그렇죠.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편안하게 느낄 텐데. 그래서 너무 우리가 배터리 용량, 그러니까 2만 달러가 넘는 배터리인 가 한국 돈으로 한 3천만 원 하죠. 여기에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집착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좋은 고객 경험을 만들려면 배터리는 좀 작게 하고 돈을 적게 쓰겠다는 얘기죠. 그거보다는 훨씬 제대로 된 슈퍼차저 같은 그 충전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짐 팔리가 던졌더니 일론 머스크가 100% 공감을 나는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에 돈을 많이 쓰는 거는 전기차 입장에서는 일회용 비용인데 충전 인프라를 갖고 가는 것은 버는 자기의 거잖아요. 자산이고 이게 이제 자신의 그 가치죠. 그래서 두 사람이 결국 던진 시사점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전기차 가치 사슬에 있어서 너무 많은 밸류를 배터리 회사한테 주어왔는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좀 막고자 하겠다는 그런 시사점이 아닌가.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제일 큰 자동차 회사를 경영하는 두 CEO가 얘기를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는 되면, 이게 제일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에 있어서는 이게 정확하게 뭐 악재인지 호재인지는 저는 살짝 헷갈리는데 어쨌든 용량이 적어도 그것을 많이 팔면 되는 거니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사실 주유를 일주일에 한번 하는데도 그게 좀 귀찮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만약에 포드나 이런 테슬라 같이 좀 상위에 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그 생태계를 바꿔버리면은 자연스럽게 습관도 바뀌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자동차 장기적으로 봤을 회사들은 때.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죠. 뭐 물론 그 테슬라는 뭐10% 넘는 영업이익률을 내지만 포드는 자기네는 30억 달러 적자를 내고 대부분 제 전통 자동차 업체들이 한 2, 3년 동안 전기차 부분 계속 적자를 낼 것입니다. 근데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들은 10% 영업이익률을 낸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졌고 우리가 이제 4월 말에 나온 뉴스인데 이것도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인데 중국의 전기차 업체가 한 2, 300개 된다 그러죠. 물론 거기서 이제 BYD 같이 잘하는 데도 있고 진리 같이 이제 전통 업체 중에 이제 그 올라오는 데도 있는데 엑스팽이라고 여기가 상당히 잘해요. 중국에서는. 그리고 이제 주식은 미국에 상장돼 있고 여기 이제 부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현재도 자동차 업계에서 톱 10에
텐이 한60% 마켓 시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 업체도 결국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수백 개 회사가 난립을 하고 있지만 300만 연 생산 능력이 300만 대가 넘는 데를 중심으로 톱10으로 통폐합이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특히 테슬라가 최근에 가격 인하를 하면서 다른 회사들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좀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자가 심화되고 아까 말씀드린 루시드도 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돈이 지금 버틸 돈이 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4조 원 정도 증자를 해서 이제 버텨나가는 건데 점점점 업체들이 힘들죠. 그러면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업체들이 한 10개, 15개로 통폐합이 되면 배터리 업체와의 협상력이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많은 가치를 배터리 업체한테 주는 게 전기차 업체들이 자기들이 다시 갖고 오고 그 돈을 배터리에 내가 5,000불, 10,000불을 절약해서 그 돈을 충전 인프라에 쓰고 테슬라 같은 데 어차피 종합 에너지 회사로 가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배터리의 업체한테 주는 돈보다는 나는 나의 자산에 투자를 해서 그게 나와 고객들이 장기 혜택을 입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전기차 관련한 기업들에 투자를 할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투자 시꼭 기억해야 할몇 가지 포인트를 또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셨는데요. 다섯 가지가 있네요. 제가 어제 영상 올릴 때 이제 제목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은 회사고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데 부채가 늘어나는 걸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 왜냐하면 작년에 LG 에너지 솔루션 빚이 2, 3조 원인데 S&P가 얼마 전에 분석을 했죠. 내년 되면 18조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개별 기업을 분석하거나 투자할 때그 기업 업적만 보는 게 아니라 연관 산업을 다 살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실수를 하지 않는데 가령 우리가 쿠팡을 투자할 때는 아마존이나 알리바바가 얼만큼 돈을 버는지, 그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회사의 고객사나 부품 공급 업체는 얼만큼 이익을 내는지. 그래서 가령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데 시총이 140조 원인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현대차, 기아, 모비스 시총이 100조 원이에요. 그러면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좀 많이 되게. 예. 올라가 그리고 이제 배터리 회사들도 그동안 거래량이나 시총이 너무 과다했던 게 이제 거품이 빠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투자에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은 이익 추정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하죠. 하지만 좀더 근본적인 것은 현금 흐름과 차익금의 증가하는 속도를 봐야 되는데, 가령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데는 현금 흐름이 늘어나지만 빚이 그거보다 2배 속도로 늘어난다. 그래서 배터리 쪽이 생각한 것보다 개선의 속도가 빠르지 않다면 나중에 빚만 남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경계를 하고 유심히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기업에 투자하실 때이 부분도 꼭 확인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지는 최근에 이제 상반기에 미국 시장의 상승, 사실 빅테크 종목과 뭐 테슬라 이외에 엔비디아가 계속 순차적으로 이끄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7대 종목을 제외하면은 1%밖에 오른 게 아니다. 저도 이 그림을 보고 놀랐어요. 여기 띄워주시면 이제 빅테크 5개 종목, 엔비디아, 그 다음에 테슬라를 더한 7대 종목은 작년 말 이후로 44% 올랐는데 시장 전체로는 미국 시장이 한10% 정도 올랐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 7대 종목을 제외한 S&P 500의 구성 종목, 그러니까 493종목이겠죠. 여기는 금년도로서 1%밖에 상승을 안 했다. 그 나머지는 하나도 안 올랐다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 보면 그 컨슈머 스테이플스, 그러니까 이제 필수 소비재나 헤어스케어, 은행주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종목들이 한두 달 사이에 많이 빠졌죠. 이제 그런 것을 반영하는데 저도 2월 달에 약간 그 영상을 찍을 때 이제 요런 잘못된 전망을 그때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장을 전반적으로 좋게 봤지만 빅테크가 임시 조정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2월에 했는데 이유가 뭐였죠? 그러니까 조금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이렇게 좋아질지 몰랐으니까. 근데 하여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톱10, 톱7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빅테크 플러스 테슬라랑 엔비디아 톱7이 강했던 이유가 그때 마침 이제 오픈 AI가 챗GPT를 그
공개하면서 이제 AI가 세상을 바꾼다. 이제 그런 그 테마가 나와서 이제 주가가 더 강렬하게 이 일곱 종목이 올랐고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최소한 이 일곱 종목은 분기 실적은 바닥을 친게 아닌가. 이제 그런 거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가 그다지 좋지는 않으니까 오히려 투자가들은 퀄리티가 좋은 이그 슈퍼 7개 종목으로 자금이 더 몰리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그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너무 이들 종목 가령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오르는 게 아닌가. 근데 실제 우리가 한달 전쯤 그런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미국의 에듀케이션 테크라고 한국으로 치면 뭐 메가스터디 같은 데인데 책이라는 회사가 실적을 발표할 때 그날 하루에 주가가 50% 폭락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 이제 그게 실적은 괜찮았는데 CEO가 우리 비즈니스가 이 챗GPT나 이런 AI에 그좀 타격을 앞으로 입을 것 같다는 발언에 50%가 날라갔거든요, 시총이.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의미냐면 전통 재래회사의 가치가 그 이러한 그 AI를 하는 회사로 이제 옮아가는 거죠. 트랜스퍼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리고 뭐 실제 그래서 뭐 젠슨 황은 이런 얘기를 했죠. 뭐 iPhone moment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미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어서 우리가 당장 올해 내년 이익 추정 대비 뭐 엔비디아가 좀 비싼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의외로 많은 그 가치가 이쪽으로 이전이 많이 앞으로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결국 그 AI는 이제 리서치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이코노미스트 자료예요. 근데 지난 한 6, 7년 동안 어디가 AI 연구를 제일 많이 했냐? 페이퍼를 많이 내고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냐 하면 역시 구글입니다. 그래서 구글하고 자회사인 딥마인드를 더하면 압도적인 1등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맹추격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오픈 AI까지 더하면 확고한 그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이제 서부에 스탠퍼드 대학이 있고 대학이 또 대학이 나오네요. 원래는 대학이 다 있어야죠. 근데 이제 네네. 기업들이 여기 워낙 그 올인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네네. 나머지는 메타, 아마존. 그러니까 이런 데도 역시 기업들 중에 우리가 보통 아는 빅테크가 결국은 AI를 주도하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회사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지금 그런 기대를 하는데 나오진 않아서 이 회사들의 주가 상승이 거품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미 5년 전부터도 여기는 머신러닝 AI 전문가들을 엄청 많이 뽑았어요. 특히 이쪽은 보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들만 주로 채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수혜를 입는 것은 전통의 강자들이 또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탑7의 지금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로 보면은 뭔가 이제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학문적인 리서치도 여기들이 앞서 있고 그다음에 자금, 인력, R&D 투자 금액, 그다음에 설비 투자 금액을 보면 이 7개 회사들이 워낙 압도적으로 지금 독식을 하고 있어서 진입장벽을 더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다른 회사들이 새로 여기서 그 나오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모 회사가 좀 잘한다 그러면 그 회사를 또 인수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애플 같은 데가 올해 R&D 투자만 40조 원이 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금액이 비슷하고 알파벳은 50조 원 이상을 R&D를 투자하고 아마존은 100조 원을 합니다. 물론 여기 컨텐츠가 포함이 돼 있고 메타도 한 45조 원 투자하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금액, 그다음에 이제 R&D를 집행하는 것도 또 R&D 인력이죠. 그래서 당분간 최소한 몇년 동안은 이들 빅테크 기업 테슬라도 결국 AI 회사죠, 되게. 소프트웨어 중심 회사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독주는 AI 중심으로도 될 것이다. 물론 조그만 회사들이 나오긴 나올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미래 가치 창출은 여기서 많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시장 측면에서는 최근에 이제 이 일곱 개 종목이 많이 오른 걸 보면 그 최근에 이제 시장 전반적인 매출 성장률과 요 다섯 개, 일곱 개 종목의 매출 성장률이 이제 격차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거 2013년부터 19년 사이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컸네요. 빅테크가 이제 그 승승장구할 때는 이들 종목의 매출 증가율이 15%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4%. 그러니까 한 서너 배 격차가 났다가
코로나 마지막 시기에 이제 빅테크가 작년에 언더퍼폼을 많이 했죠. 그때는 시장이나 이들 종목의 매출 성장률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에 언더퍼폼한 관계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죠. 하지만 다시 앞으로 3년 동안은 이 빅테크의 매출 증가율은 10%에 육박하고 시장 전체로는 4%. 그러니까 이제 격차가 다시 벌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성장을 보는 것이고, 수익성, 마진 측면을 봐도, 빅테크와 나머지 시장의 순이익률 차이가 한 8% 포인트. 그러니까 빅테크들은 한 21%쯤 되고, 시장 전체로는 한12% 되는데, 다시 격차가 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건 이제 월가 골드만삭스 전망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이제 확보가 된 이런 빅테크를 어느 정도에 사는 게 맞냐. 근데 이제 빅테크는 퍼를 놓고 보면 지금 평균 한 25배쯤 됩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로는 한 17배, 18배. 근데 한50% 정도 프리미엄은 우리가 줄 만한 게 아닌가. 뭐 50%. 너무 과도한 건 아니니까. 물론 이제 테슬라나 엔비디아는 밸류에이션이 그보다 좀더 높죠. 근데 최소한 빅테크를 놓고 보면 밸류에이션이 한 25배. 이 중에서도 뭐 애플이나 마소 같은 게좀 특별히 높죠. 근데 그 정도 프리미엄은 우리가 줄 만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사실 당위성이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 속에서 항상 우리 또 이남우 교수님은 좋은 면이 있으면 이 리스크도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탑세븐 그런 기업들의 주가 관련한 리스크는 뭐가 있을지 좀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적을 많이 하죠. 너무 일부 종목이 주도를 하면 시장 전체로 건전하지 않고 뭔가 나중에 망가질 수 있다. 시장도 그렇고 그들 종목이. 근데 이제 톱 세븐 종목 중심의 지금 상승, 과도한 상승에 대한 리스크는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금리가 다시 많이 올라가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끈끈한 인플레이션의 탓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내년에 이제 경기가 또 다시 회복이 되면 인플레이션 다시 올라가면 이런 종목들은 이제 롱 듀레이션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보고 이제 미래 이익이 나는 거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밸류에이션에 타격을 입을 거고, 거꾸로 경기가 아주 침체에 빠지면 그 헤지펀드들이 이들 빅테크 엔비디아 종목을 엄청 많이 샀어요, 금년에. 그래서 집중 매수했는데 헤지펀드는 항상 투자가 유연하잖아요. 그래서 들고 있는 걸팔 수도 있고 롱에서 숏으로도 돌아설 수 있으니까 결국은 지금같이 뜨뜻미지근한 완만한 성장을 하는 경제 성장 그런 매크로 환경이 지속이 되면 이들 종목의 강세는 계속될 것이다. 이제 리스크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할 법한 그런 내용들로 오늘 좀 내용을 꾸려봤는데, 특히나 이제 지금까지 잘 올랐던 기업들이 앞으로도 과연 잘 오를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느낌표와 물음표가 좀 혼재되셨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도 오늘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전달드렸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 마지막 순서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양현입니다. 어젯밤에는 또다시 이 형님들이 또 올라갔어요. 형님들이요. 왔다 갔다 하네요. 방금 전에 저희 이남우 교수님과 그 빅세븐 종목들의 상승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아, 그럼 오늘 저는 빅3 아닌 거 아, 말해야 빅3가 되겠죠. 아니고 빅세븐. 빅세븐 아닌 것만 할까요? 그 오늘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이 다 반등했고요. 그 일정 수준 뭐그 생각했던 분들은 이런 거죠. 결국
그 부채한도 협상 네. 늘리는 것에 대해서 일단 한번 통과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뭐 결국 통과는 되겠죠 언젠가는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그건 마음이 마음 편하게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만약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 그러면 뭐 전 또 떨어질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그건 저는 그 투자자의 심리를 조금 좋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는 메인이 될 이유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주식이거든요. 주식에 모든 너무 많은 의미를 담을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요. 기술주가 반등한 건 팩트입니다. 어저께랑 또 반대의 흐름이 됐고요.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상 최고가에 초초 근접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잠시 후에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대 지수가 이제 일제히 반등했다는 거. 네. 그거가 이제 오늘 메인으로 얘기하겠는데요. 네. 일단 섹터로 보면 오늘 유틸리티나 필수소비재 어저께 이런 것들, 어저께는 뭐 헬스케어 이런 것 좀 몇 개 있었고 나머지가 또 다 안 좋았잖아요. 근데 오늘 이런 것들이 오늘 좀 상대적으로 쉬는 모습.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키 눈높이 하면서 키높이를 맞추는 것이 계속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완전히 반대. 작년은 이제 나스닥이 떨어졌고 다우가 올랐다면 올해는 반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나고 나면 결국 만나는 형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크게 뭐 너무 단기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테크 주식 중에서 보면 엔비디아가 오늘 또 5% 반등했어요. 어제 5-6% 떨어졌잖아요. 네. 오늘 또 반등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에 가장 강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소위 태양광 이런 쪽에 얘기하는 MPCC 에너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있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뭐 테러다 이런 거 퍼스트 솔라 태양광 쪽에 여전히 좀 강한 흐름이 보이고 있겠고요. 오늘 주목할 것은 넷앱입니다. 넷앱이요. 넷앱? 넷앱은 이제 데이터 관리 뭐 이런 거 하는 회사예요. 아. 요즘에 약간 AI를 필두로 그 관련된 네. 산업이 다 하나씩 뭔가 이슈가 되네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는 아주 더 강했던 건 아닌데 그래서 오늘 실적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보시면 오늘 의미 있는 것들이 나왔는데 오늘 하여튼 8.4% 오늘 급반등했어요. 오늘요. 근데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또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나름 홍보 좀 하나 하면 네. 미국 주식인지타에서 어저께 저희가 올린 글이 있습니다. 어저께 네. 저녁 때요. 장호석 부사장 했는데 실적 발표가 많은데 그 특별히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이 이제 아직 반영이 덜 된 것들이 있어요. 저게 실적 발표하면서 장 시작 전에 4.9%가 정도 올라갔어요. 저게 장호석 부사장이 글 올렸는데 그때 뉴스가 잘 안 된 게 바이백입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큰 것들에 뭐 애플이 900억 달러면 늘상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 10억 달러의 규모로 보면 실제로 보면 시가총액 대비 지금 7.1% 정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정도 좀 이상은 올라갈 수 있을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여지대건 10억 달러.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규모를 키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하여튼 15,000명이 됐습니다, 저희가. 축하드립니다. 에이, 뭐 15만 명이 될 때까지. 15만 명은 10년 후에. 네, 이거 안 됩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저희는 딱 잘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미국 주식의 진심인 분들을 원하거든요. 아 진심. 네, 그냥 그 티키큐큐 어때요? 지금 살까요? 팔까요? 이런 거는 저희는 안 맞아요. 근데 그런 걸 막 많이 하고 활성화되면 네. 15만 명도 되겠지만 네네. 저희는 그렇지 않고요. 네. 진심인 분. 그래서 15,000명 돌파 기념 특별 이벤트를 저희가 지금. 뭐 어떤 이벤트예요? 아직 비밀이죠. 왜요? 비밀이기보다는 아주 확정이 안 됐죠. 나면 바랄 텐데 문제는 여기 카페에 가입하시고 네. 일정 수준 등급이 되려면 일주일 정도는 활동을 하셔야 돼요. 아 제가 활동을 안 해가지고 저도 네, 등업이 안 되더라고요. 얄짤 없습니다. 그냥. 지인 찬스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자동으로 다 됩니다. 어떤 자동으로. 활동을 해야 될지. 많이 쓰시고 일상적인 거 예쁜 거 예쁜 옷 사진 찍으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말이 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국 주식의 미시다 네이버 카페 검색하시면 나오니까요. 네.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네. 하여튼 거기 들어와서 저희 사진 있으면 진짜 오리지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신고가 가능할까 라는 네. 얘기인데 이게 이번 주에도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엔비디아 터치하고 내려온 거고요. 이게 이제 1조 달러 이상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의 시가총입니다. 2조 8천억, 네. 2조 5천억 정도 수준이 되겠고요. 이거는 피크를 갔던 겁니다. 피크를 갔던 거고 여기 이제 외국 회사가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사우디 아람코요. 아람코 있고 나머지는 일단 미국 회사가 되겠고요. 요건 네. 이제 그만큼이 사라진 거죠. 아마존도 주가가 이제 이게 허상, 이거 최고점 대비 떨어진 부분이 요만큼. 요건 최고점 그림입니다. 각각 요 메타 플랫폼도 아직이고요. 요거는 테슬라는 많이 뭐 회복했지만 여전히 40% 정도가 아직 고점 대비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데 애플이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3일입니다. 이때가 이제 S&P 500의 사상 최고가 갔던 날인데 물론 이건 길게 보여드려서 주봉으로 보여드렸지만요.
액천 2022년 1월 3일 날이요. 182.01달러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모든 가격의 공식 가격은 종가를 따입니다. 종가. 네, 그래서 그 위아래 이런 건 큰 의미가 없어요. 네. 종가입니다. 182.01달러로 끝나면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79. 몇이잖아요. 오늘 180.09달러네요. 오늘 종가가요. 네. 1.1%. 발만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잠깐만 조금 힘주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오늘도 가능성이 있고 뭐 영원히 안 갈 수도 있죠. 네. 하여튼 1.1% 남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1년 11월 19일 이때가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 시점입니다. 물론 오늘 S&P 500과 나스닥이 전부 다 작년 8월인가 작년 4월이고 최고가일 겁니다. 지금요. 네. 그렇지만 8월. 2018월이요. 8월. 예, 2021년 11월 19일이 343포인트였어요. 343.11달러였거든요. 그 3.1%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사상 최고가 사실 저희가 재작년에 네. 연말에 정말 뭐 사채 지수가 몇 번 가느냐 그렇죠. 막 이런 얘기도 번 갔었죠. 하고 이런 몇 번 갔었죠. 항상 그 사상 최고가 경신한 종목도 많아서 우리 또 위원님과 또 닉네임이 또 이슈였잖아요. 사채 이한경. 사채꾼 그래요. 그럼 좀 뭔가요? 그 저는 그 주인말에 익숙하지 않은데 하여튼 그렇죠. 그건 뭐 또 많은 분들 많은 분들 그런 얘기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항상 욕 먹는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맨날 똑같아요. 애플 때문에 왜 이한경이나 장수석 때문에 사갖고 좀 망했다 욕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 고맙다는 분도 있고. 지금 더 좋아하시죠. 알근 예. 의미가 저는 하도 오랫동안 욕해서 그래갖고요. 엄청 곰따는 쓴 분이 항상 엔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냉정한 분인 사람입니다. 네. 아주 저는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요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앞서 얘기도 안 했지만 이남우 교수도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 이 정도의 테크 아니면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대비 이런 빅테크의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냐는 금융위가 있는데 저는 거기다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엔비디아만 하더라도 젊은 분들 그리고 약간 좀 공격성 성장성에 중시하는 분이 사는 주식이 물론 제일 많이 산 주식 중에 하나지만요. 네. 다만 애플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주식을 했다 하신 분 중에서 이걸 안 해보신 분이 없어요. 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진짜 그러하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첫 번째 주식 미국 주식 할 만한 주식 항상 얘기하는 거 앞으로 1년 후 2년 후 3년을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비자거든요. 저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애플을 왜 제가 첫 번째 살 주식을 아냐 하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주식은 아니에요. 아이폰을 일단 안 쓰면 전 애플 하지 말라 그럽니다. 네. 성격적으로. 그게 편하게 오랫동안 갖고 갈 수 있는데 여튼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은 누구나 다 하는 기업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만약 치고 올라가면은요. 이거는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에서. 이런 것들은 혹시라도 제가 아이폰을 안 쓰시고 삼성만 쓰신 분은 제가 아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없다 하신 분은 한 주라도 일단 사두시고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전에 샀다가 너무 비싸서 못 샀다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한 주를 갖고 가셔야지 시장에서 외톨이가 안 됩니다. 지금 물론 떨어질 수 있죠. 맞고 떨어질 수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만은 한 주 갖고 가시라. 한 주가 가격이 부담되면 요즘은 소수점을 살 수 있잖아요. 네. 만 원어치도 사면 됩니다. 그렇죠. 자. 애플에 대한 걱정은 큰 의미는 없는 걱정이라고들 많이 있잖아요. 네. 다시 한번 2022년 내 매출 이 모든 매출을 더한 것이 애플 하나. 이쪽에 모든 것에 다 더한 매출이 그렇죠. 그림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이 모든 매출이요. 어도비 엔비디아 대표. 이 모든 것의 매출이 합이 애플의 매출이 합이다. 하나하다. 보셔야 되겠고요. 어? 마이크로소프트는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네. 뭔가 제가. 아니, 나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로 보는 거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PC를 키거나 노트북일 때 따라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자연인이더라도 산속에서 이런 걸 안 쓰시더라도 여러분을 보시는 TV가 됐건 뭐가 됐건 건데 그들도 이런 원고 작업하고 그럴 때 다 이런 걸 활용해서 하잖아요. 쓰죠. 저희도 마찬가지 제가 쓰는 작업도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하기 때문에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편하다고 말씀드리는데 그걸 떠나서 오늘 뱅크 아메리카는 제가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S&P 500이 지수를 올렸다 그랬잖아요. 목표 지수.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AI에 대한 사업의 효율성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뱅크 아메리카가 AI에 대해서 성적표를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7, 8가지 기준을 갖고 그 우리 학생들의 종합평가 하는 거 있잖아요. 단연평가지. 네. 뭐 첫 번째 기준은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 그거 다 매겼어요. 그래서 그
그 랭킹을 딱 매겼어요. 네. 그래서 1점부터 10점까지 했는데 뭐 빵점도 있겠죠. 10점은 없어요. 만점은 없는데 9점 받은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누구요? 그게 이해죠. 마이크로소프트. 딱 이해죠. 딱 이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9점, 오라클 7점, 허브스프트 7점, 세일즈포스 7점, 데이터도 6점, 워크대 6점. 바소를 9점을 준 이유가 뭘까요? AI 쪽에서. 아까 저에게 또 이나우 교수님 얘기도 했 구글이 가장 많은 그 네. 연구를 하고 있다. 가장 네. 오랜 기간 가장 네. 많은. 근데 네. 마소는 그 다음 순이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점. 왜 줬을까요? 그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알면 좋은데 네. 그때 저 수준 딱 거기까지죠. 9점이다. 예. 9점이다. 9점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 점수를 평가까지 9점. 하고 네. 아유, 그 진작에 말씀드린 구정하고 제가 이거를 평가까지 할 수 있으면 네. 제가 10년 전만 젊었어도 할 수 있겠는데 저는 그 일을 할 의미 네. 저는 의지가 없어요. 머리가 아파서 그런 걸 안 합니다. 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가장 좀 AI 쪽에 있어서 위너는 네. 9점을 받은 마이크로소프트다. 네. 그 지금은 시장 이거는 이 그림은 그냥 여러분 웃자고 하실 수 있지만 그만큼 시장이 하나의 패션이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 AI도 그만 또 꺼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버블은 분명히 버블인데 네.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이렇게 2000 이건 구글 트렌드입니다. 재밌어서 하나 블룸버그에서 만든 자료 갖고 왔는데요. 비트코인 이렇게 올라갔다가 꺼졌잖아요. 근데 저는 불과 작년에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뭔지도 몰라가 기억도 안 났어요. 웹3 있죠. 웹 3.0 시대 뭐 이런 거. 맞아요. 지금 어디라도 얘기 안 들리죠? 그 얘기 쏙 들어갔어요. 뭔지도 모릅니다. 훅 내려갔죠, 지금이야. 지금 보면 AI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나고 나면 또 내려가겠죠. 근데 하여튼 이게 현실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셀즈포스닷컴은 네. 잠깐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이번에도 공격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그런 아주 완곡한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매출의 증가율이요. 이번에 매출 증가율이 매출도 늘어났지만 2010년 이후에 최저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야 이거 성장주로 보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런 쪽에서 보면 투자 의견을 내린 것도 하나 있어요. 그렇지만 목표 직원으로 다 올렸어요. 19곳이 올렸기 때문에 그런 시각이 있어야 보셔야 되겠고요. 네. 이것도 약간 가십서인 것만 말씀드리면 마크 베니오프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확인 드렸는데요. 개발 중에 AI에 대한 자신감 이런 거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만 이분의 성향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너희가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젠슬한과의 차이입니다. 젠슬한 이게 앞으로 10년 또 얼마나 해요? 자, 이걸 숫자를 얘기하죠? 얘기하는데 여기는 참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정확하게 언제 하반기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직 명확하지 아직 않았고요. 숫자 같은 거는 자사주 맵 이런 건 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네. 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투자 의견을 내린 것도 있어요. 다만 목표 주가는 다 올렸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평가 자체는 밸류에이션은 좀 낮다고 본 거죠. 근데 제가 오늘 그 마크 베니오프의 인간다움을 봤어요. 왜요? 마크 베니오프가요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도 AI가 얘기 나오니까 자 이거 오픈 AI 있지 않습니까? 오픈 AI의 CEO랑 쉽게 우리 식으로 제가 약간 가미해서 조미료를 쳐서 말씀드리면 절친이라는 겁니다. 절친. 나 저 친구랑 우리 깐부야. 깐부까지는 아니고 너무 한 것 같고 절친이란 말은 안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이웃이에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이웃인데 교류가 없는 이웃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웃인데. 나 방탄소년단 누구 옆집 살아. 이거랑 비슷한 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네. 거의 그거 하면 욕먹잖아요. 우리 여동생구나 저한테. 에 뭐야? 동네 같은 동네 서울 안에 같은 하늘 이럴 수 있잖아요. 나 어디 출신인데 그 친구랑 같은 출신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게 마치 우리나라 무슨 정치 테마죠. 맨날 대학 나왔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저녁을 먹었다 합니다. 얼마 전에. 함께? 그 정도면 친한 거죠. 저 샘 엘트만이 오픈 AI CIO 먹었는데 그러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잘하면서 슬랙이랑 하츠르 슬랙이 이 산에 있는 거거든요. 네. 슬랙이랑 해 거기 협업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나는 오늘 마크 베니오프 오늘 재밌는 모습이라서 예, 이런 네.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할 때 네. 많이 보시잖아요. 미국에서는 창업하면 대부분이 차고에서 많이들 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많이 했는데 이분은 오두막에서 하는 사람입니다. 하와이의 오두막에서 해변에서. 그 얘기 저번에 한번 해주셨는데 네. 진짜. 그리고 이분은 네. 애플에서 여기서 애플에서 그 인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스티브 잡스 밑에서 인턴했었던 진짜예요. 그래서 이분이 창업할 때 내가 돈 투자해줄게 그랬던데 형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해갖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진짜 진지한 사람인데, 이분은. 저는 진짜 미국의 CEO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저는 마크 베니퍼 엄청 좋아합니다. 이미지가 은근히 제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분이랑요? 아니요. 장우석 부사장이요. 엉덩이 무거운 거 똑같습니다, 이분. 네. 더 이상의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종목은 테슬라. 네, 테슬라가 네. 1.7% 올라가면서 다시 200달러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지금요. 네. 보시면 월가의 시각에는 그렇다고 큰 의견 변화는 없고요. 오늘 중국의 강목 이런 것에 대한 뭐 앞으로 희망 이런 걸 받겠죠. 모델 3 같은 경우는 약간 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은요, 최근에요. 모델 Y나 모델 S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안정적으로 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주문 상황도 괜찮다고 하면 되지 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여전히 유지하셔도 좋은데요. 반면에 이제 루시드는 이제 완전히 메롱이 됐죠 또. 저는 루시드에 대해서는 루시드의 차가 좋다는 것에 대해서 전 인정입니다. 인정. 저는 루시드 차를 이제 그 테스트 드라이브 할 거는 제가 날짜를 안 맞아서 못했죠. 테스트 드라이브도 거 있으면 뭐 신청하면 있고 차는 진짜 잘 빠졌어요. 좋은데 차가 좋다는 거랑 주가는 약간 다를 수 있다. 이거 나중에 정말 루시드가 정말 돈도 잘 벌고 해서 엄청 달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은 실망을 했어요. 왜냐면 루시드가 지난번에 실적 발표할 때 혹시 뭐라고 그런지 기억하세요? 저도 이 방송 때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운용 자금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문제 없다고 했는데 지금 바로 또 증자하네요. 예. 네,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어찌 보면 좋을 수도 있죠. 뭐 어려우니면 돈을 확보하는 건 좋은데 어찌 됐건 사우디를 포함해서 이제 개인들한테 갖고 오픈해서 이거를 신주 발행한다는 것 자체는 네. 이건 뭐 좋은 그림은 아니다. 여튼 뭐 장기적으로 뭐 살아나고 장기적으로 10배, 20배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찌 됐건 이거는 아직은 아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어제 반도체 주들 좀 반등하는데 인텔은 좀 쉬었어요. 네, 인텔은 쉬었는데 인텔의 반등은 최근에 보면 이제 어려웠던 이유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 또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네. 컴퓨터 시대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는 세대 시대로 봐면서 결국 애플이랑 퀄컴 등의 주도권을 뺏겼고요. 네. GPU 시장에서는 엔비디아한테 완전히 완패 했고 핵심 CPU 시장도 지금 AMD 라이젠한테 지금 밀린 거 아닙니까 지금이야. 그래서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이거 역시 젠슨왕의 입 한마디에 지금 다시 올라가는 거죠. 네. 젠슨왕이 뭐 대만에 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주가 크게 출렁거릴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일론 머스크만 좋아하지 마시고 젠슨왕도 좀 보셔야 돼요. 젠슨왕이 이번에 대만에 한 약간 우스갯소리 말씀드리면 식당에 갔어요. 근데 유명 연예인 앵커가 유명한 사람이라면 식당 주인이 뭘 하겠습니까? 식당 주인 사인 해달라고 하겠죠? 사인하고 사진 찍고 붙여놓죠. 네. 딱 그걸 했어요. 아 정말요? 그 집이 난리 났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분들 중에 엔비디아 투자한 분 있으시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여튼 그 정도를 한 분인데 이분이 네. 이번에 업계 기자들이 지금 수요 폭주해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그랬더니 지금까지 TSMC랑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다양성을 하고 하겠다. 그러면서 인텔과의 테스트를 했는데 잘 나왔다. 그러면서 인텔과도 뭐 긍정적이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예, 예. 인텔도 좀 기회가 있는 거네요. 뭐 젠슬랑한테 물어보셔야죠 지금. 예. 저는 룰루레몬까지 말씀드려요. 룰루레몬 제가 엄청 걱정 많이 했어요. 급등해요. 왜냐하면 실적은 좋게 나올 것 같지만 네. 가이던스에 대해서 제가 약간 회의적인 시간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대형화도 있다고 소개해 주시고 했는데 완전히 이번에 눌러놨죠. 13% 올라갔는데 중국의 핵심만 보면 동일 점포 매출이 13%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네. 영업이익률이 4%포인트가 올라갔어요. 중국이 의미 있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거기서 핵심이 연간 실적 가이던스고요. 네. 가장 큰 거는 이들은 세일을 하고 보면 여러분들 사이트 가면 세일 한 거 사이트하고 아마 여도앵커도 세일하면 세일한 거 따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요. 이 회사는 세일이란 말 안 쓰는 거 아세요? 그럼 마크다운이라고요? 마크다운도 안 하고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뭐라고요? We made too much 뭐 이런 말 씁니다. 우리가 많이 너무 많이 만들었어라는 게 항목이 아니 진짜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요번에 너무나 많이 만들어서 요번에 그걸 강조합니다. Full price 정상 가격에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정상 가격에. 세일 제품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일은 세일인데 그렇게 재밌게 표현한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그런 뭐라고 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네. 정상 가격에. 영어로 보면 풀 프라이스거든요. 진짜 이러네요.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하는 메뉴가 있어요. 아 여돈 앵커님 저 그런 거 이런 제가 아이디어 너무 재밌는데요? 제가 디테일은 별로 없지만 잘 안 봐가지고 간혹은 제가 디테일이 있다는 거 좀 우리 시청자분들 좀 이해해 주세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그 룰루레몬 사이트 들어가 제가 어머니 양말을 사드렸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항현 회원님 선물 주신 그 양말이 너무 좋다고 해서 네. 근데
그 메뉴를 다른 정우성 건안 보고. 정우성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장우석 부사장 또 지인도 저 달라면 어떡합니까? 예, 네, 하나 주셨습니다. 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오, 이런 메뉴 신박한데요? 아니, 근데 그게 하여튼 그 얘기를 하면서 네. 많이 만들었는데 이게 똑같이 맨발 세일인데 많이 만들었는데 오늘 그 표현을 합니다. 네. 그 풀 프라이스에 정상가게 엄청 많이 팔렸다. 그게 중요하죠. 네, 그 얘기가 오늘의 주가의 포인트였다. 갖고 계시면 일단 축하드리네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급등하고 있는 룰루레몬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